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책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AI 반도체 부분 중에 괄목할 만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요. 앞으로의 어떤 3분기 가이던스까지 좀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조정폭이 있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먼저 좀 움직임이 나왔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고역대포 이제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쪽 부분들이 좀 부각된 부분들, 그와 관련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두 가지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마무리했고요. 이제 금요일 날 새벽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에 대한 또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떠한 스탠스로 좀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 인플레 잡는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서 거의 폭락 수준의 주가 지수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인플레보다는 이 고금리 기조를 언제까지 이어갈까라는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 중립금리를 통해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같이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사실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과열되지도 않는 최적의 금리 수준을 얘기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넘겼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선별적인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나오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다음 주 주식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업종 둘러보기 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보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문자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장전 오전 시황 브리핑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유가 환율 동향들 최근 들어서 면밀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 영상도 보실 수 있는 링크 드립니다. 그래서 채널에 문의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다 거기에 저장돼 있으니까 링크 보시면서 똑같이 설정하시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이니까 많이 활용하시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9월 달에도 또는 이번에 2분기 호실적 발표하고 이제 저는 이제 하이로닉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잘 갔고요. 아직 덜 간 저는 의료기기 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 자료도 같이 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다양한 혜택들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특징 업종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들일 것 같은데 AI 반도체 부분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20% 정도 상회했고 3분기에도 가이던스를 높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AI 시장이 성장되는 과정, 그러니까 AI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끊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주들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도 사실 이제 검색기에 걸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STI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차트 화면부터 먼저 보게 되면 강의 드렸던 일목균형표 기준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검은색 굵은 선인데요. 여기가 이제 캔들이 처음으로 좀 돌파했고 보시게 되면 그 돌파하는 시점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그 전에 관심도 없었어요. 거래량이 아예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7월 14일 날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6,100원 이 자리를 찍고 약간 쌍봉을 만든 다음에 지금은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추세선도 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조금 쉬긴 했지만 한 달 정도 좀 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계속 무너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향 HBM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리플로우라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HM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아직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점유율도 높고요.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STI라는 기업의 거의 주가가 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거의 한 두 배 넘는 상승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들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폭에 대한 주가로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실적 화면도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실적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소폭 좀 상장하는 모습 정도를 좀 보였기 때문에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3분기부터는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렇죠?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서 중추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세선은 잘 유지하고 있지만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어야만이 주가 또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재료 테마에서 단기적인 접근이 지금 현 시점에선 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보시게 되면은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좀 끈끈한 어떤 네트워크 10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저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좀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소폭 좀 밀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삼성이라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HBM 시장에서도 점유율 캐파를 넓혀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오테크닉스는 거기에 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추세를 만들면서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계단식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보게 되면 직전 분기였던 1분기 96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바닥의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2분기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소폭이나 성장하는 모습이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또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대감들. 그렇죠? 주가라는 건 사실 미래의 기대감을 6개월치 먼저 선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회사가 다시금 2024년에는 2022년 사상 최대 실적 부근만큼 걷어주고요. 또 25년까지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사실 이제 실적 대비해서 멀티플을 높게 본다고 했을 때는 올해 EPS 기준으로는 한 43배 정도 됩니다. 근데 내년과 이제 내후년을 보게 되면 한 22배에서 25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향 관련된 레이저 장비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주가는 또 다시 한번 또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이평선,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이제 여기 자리, 그렇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요 추세선 닿는 자리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STI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두 개를 좀 봤고요. 세 번째 기업은 오로스테크라는 좀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로스테크라는 기업도 사실은 실적은 좀 부진한 면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시세가 분출됐던 이 자리, 그렇죠? 그리고 고점을 계속 좀 낮추고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자리는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게 되면 지금 수렴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2분기 실적까지만 부진했다라는 걸 뭐 오케이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되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런 어떤 기대감들로 올랐던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한, 3만 원을 돌파한 흐름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결국은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강의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처음 시세가 좀 분출됐던 이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를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대 캔들의 중심값이라든지 종가 시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 드렸는데, 바로 이런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이런 어떤 파동을 놓쳤다고 하셨을 때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모아가고, 그리고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그렇죠? 일목 기준선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실리고, 그리고 양봉 캔들이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도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에 얘기 드렸던 두 개 기업과는 약간 주가 차트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도 좀 다르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제이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제이스텍이라는 기업도 한번 좀 보게 되면 이 회사의 경쟁사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제 커팅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영역을, 그래서 지금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장비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11% 정도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강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세 출발을 알릴 수도 있고요. 여기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또 지지선은 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한 9,000원 선 정도를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또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살짝 결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도 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이 물론 지금 대장주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긴 하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전기차의 판가가 낮아지고 있어서 업황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룸과 여지는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이브리드형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관련 장비 기업으로서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 기업으로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또 유독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11,6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에도 좋은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좀 약간 STI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이스텍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저점을,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시면서 공략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이버가 정말 강한 모습을 오랜만에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AI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 클로바 베타 서비스 오픈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대형주보다는 그와 관련된 부가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은 좀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는 좀 다르죠. 그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적자라는 뉴스도 좀 있고요. 계열사들이 다 부실하다 보니까 주가를 좀 계속적으로 억누르는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직전 고점인 24만 5천 원, 그 중심가까지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선을, 투병선을 이렇게 한번 세 개를 좀 그어보면 이 첫 번째 위에 상단 박스보다는 집 밑에 박스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다시금 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응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다시 한번 좀 실려주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 또한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그게 필요하면, 그렇죠? 결국 그와 관련된 AI가 많이 이제 조회가 되고 많이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상위권 하이엔드급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 업종들은 사실은 AI 반도체와 다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드 측면으로 노람톡에서 좀 얘기를 드렸던 게 AI 반도체 칩 설계주들이 가면 그 다음으로 움직일 기업은 저는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버 네트워크를 공급하고 있는 KIX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회사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KINX. 그렇죠? 보게 되면은 요때가 AI 반도체 붐이 일면서 주가가 7월 20일 날 82,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주가는 요렇게 바닥을 한 세 번 정도 다지면서 그러면서도 중요한 이평선은 지지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또다시 눌려준다고 한다면 완성되는 패턴은 역헤드인 숄더예요. 그래서 역헤드인 숄더 패턴의 신뢰도가 높은 건 오른쪽의 어깨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가 높게 형성되면서 어깨를 만들면 충분히 다시금 정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143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한 60% 정도 해당된 수준이고 올해도 29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뭐 AI라든지 뭐 생성형 GPT라든지 이런 게 활성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하게 이게 뭔가 하드웨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서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 KIS에 대한 수요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는 결국 KIS 회사라는 회사가 실적 성장한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가비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강의 중 드렸던 게 저희가 지배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 얘기 드렸죠. 이 기업도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 같이 볼게요. 가비아라는 기업도 어제 오늘 주가가 연이어서 강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집봉에 시가를 돌파하면서 위로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 돌파하고 있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선에서는 충분히 모아가기에 좋은 기업이고 이 기업 또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IT와 관련된 기업들, 물론 대장주도 좋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기대감이기 때문에 차라리 실적이 나와주는 부가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히든 공략주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좀 다음 이제 본 강의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기업은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입니다.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의 좀 차트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저 주가가 17,19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 자리가 딱 2년 지수 이동 평균선 위치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그렇죠?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세가 났었던 시가 부근까지 주가가 어느새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위치가 됐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려보자면 이 기업도 지난주였죠. GMBS 에코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형 기업입니다.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버닝 테스터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작년 태양광 사업부 연간 매출을 이미 상반기에 달성한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올해 태양광이 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축원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죠. 근데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에 열을 가해서 테스트란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쪽. 아무래도 태양광 쪽은 지금 주도주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HG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렇기 때문에 지금 LOT베큐미라든지 GMBS 에코라든지 유니테스트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반도체 플러스 알파,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으로 돈을 잘 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유니테스트는 그 두 가지의 모멘텀, 그리고 매력적인 주가, 위치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히든 공략주도 좀 가져와봤고요. 가격 전략 드리면서 이제 본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 정도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500원으로 우선 보수적으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400원 이탈하면 손절하셨다가 다시 한번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고 온다 했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지는 전략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잠시 후 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3번째 강의고요. 240일, 네, 한 달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240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1년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년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나서 추세를 위로 계속적으로 올려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엔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1년 이동평균선을 위로 이렇게 상향 돌파했을 때 그 뒤로 어떠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매우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동평균선을 위로 상향 돌파한다는 건 추세를 이 기업이 바꾼다는 뜻이고 1년 이동평균선 밑에 있던 기업이 이 1년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한다고 한다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과 그리고 눈에 찍히는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사례로 드렸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가져왔으니까 실적이라든지 이 오늘 이동평균선 선 하나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 가니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오전 시황 브리핑 자료도 드리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그렇죠? 거기 검색기에 걸리는데 오늘 얘기 드리는 1년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기업이다.
앞으로도 실적 전망이 좋을 것 같다?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조건에 다 부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검색기, 그 조건 검색 시 영상을 통해서 검색기를 만들게 되면, 그죠? 오늘 강의와도 접목시켜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EQ의 호실적 발표된 기업들. 제가 이제 좀 사례를 좀 트래킹을 좀 하다 보니까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한 2주 정도 조정기가 있더라고요. 그 조정을 마치고 나서 실적주들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9월 달이 실적주들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리포트 드리고 있고요. 검색기, 검색식 다 영상 오셔서 문의 남기면 드릴 테니까 꼭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잘하셔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꼭 얻는 것도 좀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들을 같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리스크는 관리가 되는 종목들 또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잘 좀 스크리닝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1년 이동평균선을 위로 상향 돌파할 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실적에 대한 추세를 같이 보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반대겠죠. 1년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하향 돌파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도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위에 있는 거 빨간색은 상향 돌파할 때는 매수 시점이다. 그렇죠? 1년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다는 건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수 있는 우려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각각 요렇게 하나 보시든 요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좀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MBS&Co 저희 히든 공략주였죠. 매수가는 23,000원짜리였는데 주가는 26,000원까지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찾아볼 수가 있었겠죠. 그죠? 요거는 올해 1월에, 그죠? 올해 1월에 1년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렇게 선을 한번 또 그어보면 추세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그죠? 요런 건 아마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도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이 추세선을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는 거래일 기준으로 한 5거래일 이내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런 기업들은 다시 한번 또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추세선을 무너뜨렸다가 빨리 회복하는 정도 이 또한 저는 하방 경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적을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 보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47억입니다. 147억. 연간입니다, 연간. 근데 이번 상반기에요. 상반기에만 113억 원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1년 미평선을 지금도 안 무너뜨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좀 제가 강의 드렸던 거를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 미평선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기 미평선 이렇게 위치해 있는 정배열 상태를 매우 잘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배열이라는 건 상승의 힘이 강하다. 쉽게 안 눌린다. 그렇죠? 안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잘 추세선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평선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그렇죠? 중기 평선도 우상향하고 있고 장기 평선이 가장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이 격을 높이면서 이 격을 벌리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 돌파하기 전 시점 보태는 1년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까지는 크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도 관심도 별로 없고요. 물론 그 전에 거래량도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거래량이 더 여기 바로 이 1년 이동평균선을 위로 상향 돌파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주가는 세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실적이 뛰어난 종목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데서 샀다가 이런 데서 팔고 그러니까 이런 하방정세 튼튼하기 때문에 덜 다친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자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투자할 때 실적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내가 이 기업에
8할 이상을 모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란 개념을 반드시 보시면서 접근을 하고요. 그래야만이 이런 기업들,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뭐 어느 자리도 좋아요. 그렇죠? 뭐 이 자리도 좋습니다. 이런 자리도 좋아요. 시세가 낮던 자리에 들어가도 실적 좋은 기업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이런 지지선을 한번 산다든지 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또 흐름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곱하기 단순히 그냥 산술평균으로 곱하기 2 해볼까요? 226억 원입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프로 성장하는 거죠? 3, 40% 넘는 성장을 하는 기업인 거죠. 그렇죠? 예, GMBS 에코를 그래서 제가 희동공략주 얘기를 드렸고 방송에서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신대가를 통해서 희동공략주를 드리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적자 기업 또는 굉장히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기업들은 잘 안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사례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NJ라는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와 관련된 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부터 먼저 보면 재작년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은 44억이고요. 그리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47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86억 원이고요. 뭐 그냥 심플하게 곱하기 또 2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72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았는데 이 기업은 작년에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똑같이 GMBS 에코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시점부터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지금 눌려주고 있는 자리에는 있지만 보시게 되면 완만하게나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죠? 보게 되면 이렇게 선을 한번 좀 그어보면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다시 위로 돌파할 때 시세가 강하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기업도 이 추세선 자리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또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눌리고 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금 아까 실적 발표 1, 2주 조정 받은 다음에 그렇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7월 중순 정도 그렇죠? 실적 발표를 했고요. 어느 정도 조정 이 어떤 이 상승폭에 들어갔던 이 고점에 들어갔던 부분들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또 실적이 또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금 이 회사는 또 추세를 우상향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여기 보면 1년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해요.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또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작년 그래서 작년 4월만큼이나 비슷했던 1년 이동평균 기준선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는 강하게 좀 올라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회사의 주가가 한 12,500원에서 27,000원까지 이 기업도 한 두 배 가까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 진입하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 기업이 1년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거나 또는 여기서부터 나눠서 내가 분할 매수한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전략을 생각을 해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이 처음 시세를 분출했던 이 이하로 내려오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동평균선까지 부근까지 또 온다고 하면 관심 있게 봐야죠. 그리고 같이 하나 더 본다면 3Q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하시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 눌러줄 때 실적 좋은 기업들은 사셔도 좋다. 그렇죠? 바로 이 자리가 그리고 처음으로 시세가 분출됐던 초입이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도 좋아요. 이런 기업들도 달리는 말이 더 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하시면서 내 포트에 일부 좀 편입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 실적이 너무 좋은데 아직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 있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 있게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또 시세가 이렇게 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도 좋습니다. 1년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실적주 또는 실적이 좋은데 1년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매수 관점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두 개 기업 모두 다 반도체 쪽과 관련된 좀 해당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하이브리드형 기업입니다. 태양광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와 관련된 진공부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1년 이동평균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 한 네 달 가까이 횡보를 했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때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대양봉의 시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주가는 3만 원까지, 그렇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주가라는 건 사실 뭐 기존의 어떤 실적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이 대부분 기업들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 머릿속에 연상시키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사업부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반도체 부문도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지 보셔야겠죠. 그렇죠? 반도체는 부진했지만 다른 쪽이 또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잘 가는 거죠.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재작년에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했어요. 264억 원이라는 연간 영업이익을 2021년에 거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00억이 좀 안 되게 걷어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지금 상반기 실적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300억입니다. 300억. 그러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이미 상반기에 다 걷어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강의 드린 게 어떤 거였죠? 요 선을 하나 그어놓고 요게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 그래프다.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정확한 주가는 적정 주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정 주가보다 밑에 있는 기업을 사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어느 자리일까요? 바로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시세가 이렇게 세게 나와요. 시세가.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추세를 우상향 만들었는데 불과 두 달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 사이클을 보여준 건 EQ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렇죠? 하반기 가면 얼마일까요? 이 회사. 그냥 심플하게 산술평균 계산하면 6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회사 영업이익 성장률은? 네. 300%, 3배.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종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아무래도 좀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은데 근데 일부 기업들 보게 되면요. 어떤 재료 테마에서 그렇죠? 굉장히 좀 핫했잖아요. AI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HBM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실적 좋은 기업들은 반납을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오늘 사례로 계속 좀 가져오는 기업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실적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업황이나 어떤 시장 분위기 안에서 눌러준다? 그런 기업들은 열심히 모아가는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추가를 하셔서 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좀 더 제가 다이나믹하게 계속적으로 실시간 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은 당연히 채널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면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휴대폰 번호로 탑신이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 그렇죠? 실적이 성장하는데 아직 멀티플이 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 영상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2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고 하반기도 계속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너무 바닥했습니다. 그런 EQ호 실적주 리포트도 드립니다. 문의 남겨 주십시오. 다 100% 무료로 드리니까 오셔서 받아가시고 과연 전현태 전문가가 말한 게 맞나? 라는 거 같이 또 검증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기업도 좀 봤고요. 또 채널 추가 더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한번 또 사례기업도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뭐 칩스 미디어, 그렇죠? 뭐 가온칩스, 넥스트치 뭐 일제히 다 올라갔는데 사실 전 실적 나오는 기업들을 쳐다봐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81억, 작년에는 92억이라는 연간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성장률은 크지는 못했죠. 그렇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82억입니다. 82억. 그렇죠? 그러면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뭐 하락세였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중순에 1년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죠. 근데 가다가 또 한 번 내려왔는데 빠르게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점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고 다시 한번 1년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현격하게 줄었던 거래량이 1월부터 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꽤나 많이 실리는 매집봉들도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또 잡아먹는 또다시 큰 거래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텔레피스는 다시 한번 전고점은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칩 설계라는 회사인데 차량용 시장이 워낙 좋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분위기들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AI 반도체 테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올해 내내 강하게 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업종과 좀 테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텔레칩스, 칩스미디어 이런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이 좋았어요. 뭐 일부 기업들은 적자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 드렸던 것도 그냥 실적주로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과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도 좋은 1년 이평선을 위로 상향 돌파하면서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한없이 이렇게 1A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은 좋은 조정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검증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토비스라는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도 사실은 하이브리드형 기업입니다. 카지노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전장용 디스플레이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작년 11월에 이미 돌파를 했네요. 꽤나 일찍 1년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횡보를 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합이 안 됐으니까 그쵸?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바로 직격탄을 받으면서 재작년 영업이익은 적자 마이너스 9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70억 정도가 연간 영업이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이미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뭐 이도 그럴 것이 하반기에 실적 이제 흑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작년엔 적자였을 거고 그렇죠? 하반기부터 좋아졌는데 올해는 상반기부터 좋아서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작년 10월 11일부터 반영이 되면서 1년 이동평균선을 계속적으로 돌파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계속적으로 한 두 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주가는 이렇게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얘기 드리는 기업 중에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형이잖아요.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이제 내연기관도 있고 그죠? 전기도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 보자면 기왕지사 한 가지 모멘텀보다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GMB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카지노 모니터 시장은 회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카지노를 많이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모니터에 대한 뭐 교체 주기도 될 것 같고
또 신규 수주 발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로 전장용까지 살아난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 폭은 기존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적자 폭을 줄였는데 원래 카지노 모니터만 했으면 이렇게밖에 실적 회복이 안 됐겠죠. 근데 어떠한 기대감들일까요? 전장용 사업부가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 실적 성장의 폭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기대감도 결국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하이브리드형 기업들을 많이 얘기 드리는 이유도 거기도 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고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 있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기업은 아직 이런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늘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1년 이동평균선을 설정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적 좋은 기업들. 그게 어려우시면 네, 또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채널 추가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기업들 자주자주 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뭐 지수 자체도 사실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이 1년 이동평균선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런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어떤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보시면서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라는 기업인데 어젠가요?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 클린룸 장비는 공급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미세한 또 마이크로 나노 단위의 반도체를 다루는 공장이다 보니까 정말 티끌만한,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수준에 대한 그런 미세먼지까지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 장비가 바로 클린룸이고요. 그렇죠? 클린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는 작년 실적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았어요. 근데 우선 2Q는 살짝 좀 아쉽긴 했지만 실적이 이번 2분기는 그래도 연간으로는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배요? 네, 두 배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올해 또 실적이 성장할 것 같은데 이 회사도 하이브리드형 기업입니다. 우선은 반도체 쿨링룸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사업도 같이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반도체를 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레거시 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새롭게 부각되고 중요해지는 산업군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업도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이동평균은 밑에서 헤매고 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4월 달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거래량도 좀 실리고요. 그리고 여기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 왔다가 그대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 또 전체적으로 또 여기 지지선 받으면서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중심값에서 또 밑에 중심값 그어보면 이 중심값 자리 정도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2Q 실적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만회를 하면서 올해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4월 대비해서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던 거죠. 그렇죠? 한 50% 정도 주가는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KN솔이라는 기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저는 뭐 사실 뭔가 약간 어떤 주도를 하는 세력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적도 좋고 아이템도 괜찮은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성과물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급등하고 이런 기업들을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실 수 있어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도 많이 관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좋다라는 명확한 근거 아래 속에서 좋은 기업을 찾아서 이런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잘 찾아내시면 충분히 5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의 한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방법, 네, QR코드가 오르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저평가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 영상, 그렇죠? 그리고 2분기에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아직 이런 자리에 있는 기업들, 1년 이평선 부분에 있는 기업들 찾아줄 수 있는 리포트 정리해놨습니다. 그것도 다 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하셔서 많이 많이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 끝나고, 그렇죠? 토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뉴스들 보면서 9월 시장이 더더욱 저는 재밌어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왕지사 어떤 제로 테마도 좋고 재밌기도 하겠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그러면서도 그 제로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기업들 접근한다면 그동안 강의 드렸던 실적 좋은 기업도 호재가 많다라는 뉴스들을 통해서 9월에도 좋은 움직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주안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